전진하라 군대여! 우리 백성들이 사는 곳을 보이여라!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자!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 구경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지. 크리스, 아까 말했지. 너희 아빠의 초강력 순간 발전기에 손대면 안 되는 건 몰라?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청소해 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연결하면 진공청소기의 힘이 세져서 집안의 먼지를 순식간에 전부 빨아들일 수 있다고. 어? 기즈모! 발전기 끄라고 네가 명령해! 내가 대장이야! 아, 신난다! 위험한 행동이야! 진공청소기를 쓰려고 아버지 발전기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크리스! 아빠가 기즈모처럼 끄지 말랬잖아! 청소 끝나는 대로 바로 켤게! 크리스 볼! 볼이야! 크리스, 괜찮을 거야. 다시... 괜찮지 않을 거야, 조이! 절대 괜찮지 않아! 부모님께 뭐라고 할 거야? 무슨 상관이야? 절대 용서받지 못할 텐데, 절대로! 지금은 안 돼! 슈퍼북! 난 지금 별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 주목하거라, 귀 기울여 듣거라. 시간은 짧다. 여기는 어디야, 기즈모? 조이? 당신은 천사예요? 그래, 그렇단다. 마음에 드는 것. 말해봐, 넌 누구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난 크리스고, 슈퍼북이 데려왔어요. 잠깐, 느낌이 와. 하나님을 실망시켰군. 뭔가 잘못을 했어. 네 기분 알아. 나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있거든, 예전에.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네 생각처럼 우리 같은 부류에게 용서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아직도 떨어질 때마다 놀라. 기즈모, 크리스 어딨어? 크리스는 당연히. 크리스!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조이, 크리스만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우리도 길을 잃었어. 내 시계에 따르면 여긴 시간과 공간 밖이야. 고장났나? 맞는 거란. 내 얼굴 인식 스캐너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인 요한이야. 요한, 혹시 저희 친구 크리스 보셨어요? 헤어져 버렸는데. 미안하지만 못 봤다. 선생님의 지오 센서는 작동해요. 여긴 어디고 시간은 언제예요? 우린 천국, 하늘의 보좌 밖에 있고 시간의 종말이란다.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그래, 난 세상의 종말을 지켜보기 위해 왔단다. 곧 예수님이 재림해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 이미 여러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었다.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훌륭한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까지. 어째서 종말을 미리 보시게 된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록해 모든 인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지. 우와! 그 펜 스타일러스 1.0 맞아요? 명품인데! 전 그래도 전기 깃털 펜 스타일러스 3000이 더 좋아요. 무중력에서도 쓸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젤리에도 쓸 수 있고. 미안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깃털 펜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 예를 들어 크리스라든가. 이봐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아니, 창조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라고요? 그래, 너와 내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쁜 일이 일어나 잘못된다. 사람은 부와 권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대하지. 너나 내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전쟁이 존재해. 그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죄 없는 사람이 고통받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용서해요! 용서? 말만 그렇지 용서는 없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간과 잘 지내길 원하고 인간들끼리 잘 지내길 원하면 이 세상에 질병과 죽음이 왜 있겠어? 매일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얼만지 알아?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야? 홍수, 태풍, 그런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지? 엄마, 아빠가 잠시 외출한 동안 집 청소를 하려고 했던 착한 아들은 어떻게 됐어? 착한 행동에 대한 보답이 뭐였냐고? 불공평하잖아. 문제는 우리가 아니야. 우린 착하려고 노력했어. 문제는 이제 너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야.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항상 슈퍼북이 정했어요. 그래도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보기에 그 책은 성령 같구나. 날 여기 데려온 것도 성령이지. 안내자이자 스승이란다. 뭐라고요? 성령이요?
그래,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때가 되면 성령이 온다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하는 거야, 기즈모? 어? 여기도 없고. 아니야, 여기도 없어. 기즈모! 뭐해, 기즈모? 성령을 찾고 있어.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성령은 여기 있단다, 기즈모. 하지만 볼 수는 없어. 사실 성령은 모든 곳에 있지. 모든 곳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조언을 해주지. 성령은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어. 우리 모두를 모이게 했잖아. 성령이 크리스 옆에도 있어야 하는데. 난 이만 가봐야겠다. 조심하거라 얘들아. 지금은 종말의 순간이야. 시련과 시험이 있을 거다. 오, 받아쓰기 시험이면 좋겠다. 받아쓰기 시험은 자신 있어. 조용히 해. 조용? 지읒, 어, 이응, 여. 요한, 우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 끝까지 믿음을 가지거라. 불공평하고 잔인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지 못 받을지 신경 쓸 것 없어. 하나님이 널 조종하려고 만든 감정일 뿐.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슬프게도 부모님도 문제의 일부인 것 같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이 열매를 따먹기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을 거야. 자유롭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니야.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은 사탄이야, 악마. 악마 말이야! 열매를 먹어. 자유의 몸이 돼. 아니, 난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받겠어. 당신 편이 되는 건 싫어. 야, 개빠진 바보 같으니. 사랑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받아.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 혼자 여기 있는 거야.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널 보호할 힘을 가진 건 나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크리스! 크리스! 우리가 왔어! 저희! 기시모! 드디어 왔구나! 안 돼! 하나님한테 너까지 뺏길 순 없어! 저희! 기시모! 기즈모, 어떻게 좀 해봐! 어? 두려워 말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야.
여기서 경관! 최대한 빨리 도망가자. 좋은 생각이야. 바보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 군대들이 세상의 모든 도시를 포위했어. 최후의 전투다. 내 군대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분노를 느끼게 될 거야. 마지막 결판이다! 진심이야? 넌 용감하지도 않잖아. 끝나는 이 순간에 그렇게 내 단점을 얘기해야겠니? 사라져라, 사탄아! 어떻게 된 거지? 최후의 전투.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전투를 치렀어. 그리고 마침내 사탄과 악의 무리는 영원히 사라졌단다. 사탄이 사라진 건 좋은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도 파괴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울 뿐인데 너흰 그걸 모르는구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잘 잡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시 세우다니 당연히 잘 잡아야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그 사이 잊고 있었네. 저희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실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한 일은 어쩌면... 너희 엄마 아빠도... 크리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전화 받자마자 서둘러 왔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게지모, 도대체 넌 뭘 한 거야? 아빠, 제 잘못이에요. 기지모랑 조이는 둘 다 말렸는데 제가 아빠의 초강력 순간 발전기를 쓰는 바람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크리스.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 하지만... 우린 널 사랑해. 언제나 사랑할 거야. 집은 그냥 집이야. 하지만 넌 우리 아들이지. 엉망이긴 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 있댔어요. 슈퍼북이 우리를 세상의 종말로 데려가 전부 보여줬다는 게 믿어져? 종말은 봤지만 슈퍼북의 모험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지. 안 돼! 아, 더 이상 모험은 싫어! 이제 뭐...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